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연휴가 3일이 다 지나갔네요. 양이틀간 그래도 미국 주식이 상승을 해줘가지고, 네, 우리나라 주식도 월요일날 무리 없이 상승을 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네, 큰 염려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뭐큰 하락장이 왔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하락장이 바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네, 매매를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하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칠기삽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은 심리가 7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에서 지면은 네, 어떠한 기법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네, 뇌동매매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어제 좀 갔다 오다가 저녁 6시쯤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무슨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잠깐 들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 조영구 씨가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주식을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못 버냐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용구 씨가 옆에서 연예인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하는 프로 같은데 거기서 이제 단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타를 하면 과연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인데 세계에서 진짜 주식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단타에서 워런 버핏이나 큰뭐 조지 스로스나 이러신 마냥 크게 버는 분은 단타에서 버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네저 마냥 안심 종목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들어보니까 여의도에서 네 단타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단타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마 뭐한꽤 벌었나 봐요. 뭐 수십억, 100억 대까지 벌었다는 것 같은데 무슨 뭐 하여튼 이름이 좀 알려지고 무슨 뭐 자산운용사도 차려가지고 뭐 크게 이렇게 운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단타로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런 분이 있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끝이 났다는, 결국엔 다 망하고 끝이 났다는 그런 내용이던데, 역시 단타는 쉽지가 않구나. 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학개미들이나 젊은이들, 뭐, 주린이들, 주식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단타에 열광이 돼 있어요. 단타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미국 주식 들어가가지고 단타에서 하루 만에, 네, 1달러 조금 넘은 거 사가지고, 네, 그게 뭐 50달러 넘게 올라갔었는데, 바로 또 7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멘붕이 와서 2억 몇천만 원을 까먹고, 네, 거의 다뭐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주식계를 떠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도 결국은 이 단타라는 거는 크게 성공한 사람도 결국에는 네, 실패를 하고 마는구나.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단타가 왜 어렵냐면은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제가 예전에 주식할 때한 3, 4년 저도 주식에서 돈을 벌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증권회사에서 내 계좌를, 그 당시는 막 그랬죠.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증권, 이 주식 시장의 돈이 한 종목만 해도 이게 뭐 작게 적게는 몇십억에서 막 몇백억, 몇천억까지 움직이는데 고작 내거돈 그거 뭐 2, 3천, 3, 4천만 원을 그걸 누가 지키고 있으면서 그거를 내거 사면 뭐 제가 사면 떨어뜨리고 팔면 올리고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얼마나 안 되면 그걸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게 주식이거든요. 그때는 뭐 주식에 대해서 할줄 모르니까 거의 다뭐 기다려 사가지고 좀 기다려서 조금 빠지면 손절하고 어느 정도 빠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했죠.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한 3, 4년 이게 까먹은 손실만 보면서 저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도 해보고, 초단타도 해보고, 스윙도 해보고, 이평선 따라가는 스윙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죠. 근데 다안 되더라고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성공한 거, 이 단타라는 걸 한번 성공을 해봤거든요. 제가 초단타를 해봤어요. 초단타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5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초단타를 500만 원 가지고 그냥 샀다가 그냥 한5% 이상 수익 나면 무조건 파는 거죠. 아니다 싶을 때는 2, 3% 수익 나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단타를 했는데 월요일 날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500만 원을 벌었어요. 100%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 이제 제가 이제 아 이걸로 성공하면 되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정답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접었습니다. 아 접고 연구를 또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딱 띄는 게 있어가지고 아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개발을 한게 거의 뭐 1년 그 뒤로 1년 이상을 연구를 했죠. 아 잠도 안 자고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한 게 지금 이제 안심 종목인데 아 제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안심 종목을 개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매수한 종목을 이제 가상 매수죠. 매수한 종목을 한한 달이나 두달 후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가니까 아안 올라간 종목이 없는 거예요.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 이건 갭이다 싶어가지고 돈이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워낙 이제 사업할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저기 빌려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아 집에서 있는데 돈을 갖고 왔더라고요. 조금 그래가지고 아그 돈하고 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김에 여기저기 이제 연락해가지고 좀 받을 거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돈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했는데 아 하는 족족 버는 거예요. 하는 족족. 그래서 제가 그때 아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0월 달까지 했으니까 10월 달까지 8개월 동안 그때 한 1,000만 원 돈 가지고 시작했는데 평균 950만 원씩 벌었어요 한 달에. 꼬박꼬박 950 버는 게 아니라 1,500 버는 달도 있고 한 3, 400 버는 달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벌었는데 아 8개월 동안 버는 게 7,450만 원. 7,450만 원을 벌었는데 그때 동안 제가 손실 본 종목이 딱한 종목 있습니다. 한 종목. 보통 제가 한번 사면은 그때 평균 보유 기간이 한 일주일, 길게는 2주, 짧게는 3일, 운이 좋으면 아주 길게는 한달 이렇게 막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아, 한 종목을 제가 손실 보고 팔았어요. 한 종목을 200만 원 손실 보고 팔았는데, 근데 그 종목도 제가 뇌동매매를 해서 손실 보고 팔은 겁니다. 뇌동매매를. 만약에 그 종목도 팔지 않았으면은 200 정도는 먹고 팔았어요. 200 이상을. 그러게 결국은 기다렸으면은 거의 100%다 먹은 거죠. 산 종목 전부 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사자마자 다 버는 건 3분의 1? 3분의 1도 안 되죠. 손실 받다가 수익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경동제약으로 이게 경동제약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여기서. 여기 샀는데 이렇게 눌림 목표가 내려가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8천 원이에요. 자, 9천 원. 8천 원, 9천 원 깼죠. 그러면 벌써 10% 이상 손실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팔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거의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샀을 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올라간 경우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안심 종목에 그 제가 오늘 얼마나 거시기 그게 아, 뭐야 잘 맞으면 안심 종목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절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손절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 방식을 단타로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까먹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네 누구나 그할수 있는 편안한 방법을 두고 결국은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것도 몰라서 못하는 거지만 그 편안한 방법을 두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린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것이 답입니다.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그 성공했다는 그분도 결국에는 자살로 마무리를 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그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단타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뭐 일반 이런 거 보면은 그 단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보면 뭐 인기도 많고 댓글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댓글을 보면은 긍정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는 보니까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다. 단타는 그런 게 있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단타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단기로 해가지고 짧게는 뭐 며칠, 길게는 일주일, 2주일, 한달 정도 기다려서 한 번을 먹더라도 2, 300 먹고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다른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실패를 자꾸 하니까 네 그게 정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 이제 그또 댓글을 달잖아요. 그또 여러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네 분이가 다섯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은, 여기는 단타하는 곳이니까 당신은 그냥 그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다 댓글을 달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단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열광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뭐 단타한다 해가지고 100%다뭐 손실 보고 성공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타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확률이 네 확률이 엄청나게 희박하다는 거예요. 확률이 제가 그 아는 분 그분도 단타에서 성공했다는 분 있죠? 네 그분은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15년 동안 8번을 깡통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고생 엄청 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정도 각오해야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 각오를 해야. 그렇지만 안심 종목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고생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컴퓨터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면서 리딩을 받아도 네, 수익이 다 나는 겁니다. 편하게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네, 나이 먹어서도 할수 있고, 단타는 초단타는 나이 먹으면은 70, 80 먹어서는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조그만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하게 해야지. 그래 제 말을 알아듣고 리딩을 받아보신 분들은 교육도 다 신청을 하고 다 받고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는 꼭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에는 네 전부 손실을 보고 나중에 뭐아그 후회를 하게 되는데, 단타가 그렇게 쉬우면은 여러분들 다 단타하지. 누가 뭐그몇 달씩 기다리겠어요? 1주, 2주, 뭐한 달, 두달 이렇게 기다리겠습니까? 전부 다 단타해야겠지. 제가 단타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진짜 지금까지 한명딱 들어봤는데, 그분도 두고 봐야겠죠, 좀 더. 네, 두고 봐야 하는데, 단타 말고, 네, 안심 종목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주식농부, 김영옥 씨나, 워런 버핏, 뭐 이런 분다 안심 종목이에요. 그런 걸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서울제약도 보세요. 6천원 할 때, 5천원 할 때, 제가 안심 종목이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손실 볼일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3월 달, 폭락장에서도 5천원까지밖에 안 떨어지고, 네, 그 뒤에도 바로 또 8천원까지 묶여가지고, 지금 뭐, 만원대에 있잖아요. 네. 목요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쳐가지고, 최고점 16,000원까지 찍었었는데, 또 올라가겠네요.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심 종목을 사놓으면은, 제가 얘기했죠? 최하 따블에서 5배, 10배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게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 종목 가지고 편안하게 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열의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주식은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옆집 아저씨가 주식에 돈 번다고 내돈 가져가는 거 아니고, 같이 윈윈하고 같이 벌어야 서로 좋은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식에서 손실 안 보고 단 얼마에도 수익을 내야만이 모두가 좋은 거거든요. 그 여파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좋은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익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식을 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옷을 사고 하면은
주식 안 하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덕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해 가지고 그 돈을 벌면은 꼭 주식하는 사람끼리만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까지도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애국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탄탄한데 자꾸 얼쩡거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식은 발전이 없다고 보면 돼요. 아, 제가 그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그 에이프로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제가 에이프로젠. 네. 아, 에이프리젠이 아니고 참 HLB. HLB 엄청 얘기했잖아요. 제가 HLB. 10만 원. 네. 10만 원에서 13만 원 왔다 갔다 할 때. 이 종목은 앞으로도 네. 1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려야 될지 만약에 안 빠지면 다행이고 아, 크게 수익은 못 준다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지금 오늘 97,100원인데 지금도 10만 원 밑에 됐잖아요. 물론 뭐 얼마 전에 13만 원까지 가긴 했지만 8만 원을 깼다가 아 지금 현재 10만 원 밑에 있는데 그 당시에도 네아이 10만 원을 깼다 네 내려왔다 10만 원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기 투자했으면 수익을 하나도 못준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유튜브 시작했기 때문에 이맘때쯤, 10월 말에 시작했죠? 이맘때쯤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네, 12월 달부터 언급을 했잖아요. 빠졌을 때, 반등 나기가 쉽지 않다. 단기간에 얘기했는데, 최고가 12만 원, 네, 12만 원 올라가면 무조건 팔으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무조건 팔으라고 했는데, 다시 또 8만 원까지가 빠진다고 한것 같은데, 또 8만 원까지 빠졌다가, 요번에 1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도 10만 원 밑에 있잖아요. 서울제약만 또 못하잖아요. 서울제약은 지금 더블 이상 가 있는데 이 종목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이 종목은 그래 다행히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신라제는 제가 고래정지 단다 했는데 고래정지가 됐고, 네, 헬릭시미스 같은 경우도 네 헬릭시미스 상당히 위험하다겠는데 아이 종목도 꽂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종목에 이때 아, 6만 원대인데 지금 3만 원이에요. 반도막 났잖아요. 반도막. 위험하다고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네, 안 된다고 했는데 이때도 이 종목, 네, 이 종목에 꽂혀가지고 네, 그 매수하고 매달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일 많은 게 HLB고 HLB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매달리더라고요. HLB도. 이 HLB 같은 경우는 한번 네 고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또갈 수도 있지만은 쉽게 네 쉽게 가진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HLB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좀 있잖아요. 유보율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상당 폐지되고 거래 정지될 염려는 뭐 거의 없는데 아 그래도 여기서 더갈수 있는 확률은 뭐 지금 뭐 HLB가 뭐 50만 원을 가네 뭐 60만 원을 가네 해가지고 아, 매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아주 기가 막힌, 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뭐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아,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 호재가 뜨지 않는 이상은, 네, 가기 힘들 거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뭐 확률이 적어도, 확률이 뭐 1%밖에 안 돼도, 그 로또가 당첨되듯이, 네, 그걸 믿고 네 매집을 해가지고 들고 있는 분들은 그 로또 사갖고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죠. 네, 그 확률이 적은 데에다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확률은 있으니까 그래도 아 그걸 믿고 기대를 한다면 네 그건 뭐더 이상 드릴 말은 없는 거죠. 네, 이음TV를 듣고 있는 분들은 그 단타에 매진하지 말고 정석 투자로 주식을 네 제대로 배워가지고. 아, 편하게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식에서는 기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제가 25년을 지금 주식으로만 먹고 살고 있지만은, 진짜 기법이라는 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기법은, 네, 워런 버핏, 주식농부 김영욱 씨 기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네,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프라인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시고, 네, 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아까 들어오다가 라디오를 한번 듣고, 네,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아, 이거 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노파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네, 방송을 했습니다. 내일 참 끝나고, 네, 잘 끝나고 또 방송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